안녕하세요. 오늘 5월 22일 인천 남한부두입니다. 여기가 시간 빼타러 왔습니다. 올해 첫 선상 낚시를 꽝 친 그 보다리 낚시 목포에 가서 내 아들이 작년 말 올 초부터 뉴터도 가보고 했는데 아들이랑 같이 왔을 때마다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작정하고 시간을 좀 냈는데 그래서 아들이랑 우럭 낚시하러 왔습니다. 오시면 오징어는 제공을 해주시는데 그 지렁이 정도는 한 통 5,000원 주고 이 정도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채비, 추 이런 거는 여기서 제공을 해주시네요. 오늘 13물 만조가 9시쯤입니다. 9시 3분인가 4분인가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들 잡고 있어봐. 조심. 야, 우럭채비가 커다란 첩병이랑 완전 밑바늘채비랑 두 개가 있네요. 미끼 지렁이 붙었어? 어. 지렁이. 아니면 아빠가 원하는 거 해도 되고. 위에 오징어 하나 달고 밑에 지렁이 하나 달고 그러고. 어, 인천대교, 인천대교 지나가네요. 아들이 신기해하는 인천대교. 와, 길긴 길다. 밑에서 보니까. 어, 뭐지? 인천대교 아래 바로 펑크인가 보니까. 자, 낚싯대를 들고. 와, 이거 아들 감기 힘들겠는데? 그렇지. 그리고 이거 이렇게 확 침주한 다음에 다시 봐. 아빠보다 더 잘하네. 들고 있어봐. 그렇지. 그립 좋아. 새끼손가락에 넣고. 힘이 적으니까 여기를 잡고 있어, 이렇게. 흔들려. 어, 두 손으로. 우리 아들 장갑 낄까? 안 껴도 돼? 아빠는 하도 손만 타가지고. 어, 이제 베일, 베일 제끼고 내려오세요? 어, 내려, 그렇지. 내려가도 툭 하고 느낌이 있어. 어. 됐어? 어, 어. 됐어? 어. 된 것 같아? 바닥이 찍혀? 어, 느낌 있어. 어, 그래? 그러면 너무 들지는 말고. 어, 됐네. 이렇게 하고 낚싯대가 물하고 수평으로 조금 감아줘야지. 조금 더. 조금 더. 어, 됐어. 이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있잖아. 어. 이거 이렇게 예상하면 살짝 수심이 낮은 것 같은데? 어. 수심이 얕다, 그지? 생각보다 깊진 않아. 배가 움직이는 거야. 아, 낚싯대는. 렌탈이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낚시점에서 거의 주워오다시피 했습니다. 선경이 거의 3mm예요 두께가. 그리고 릴은 원래 저한테 있었어요. 제가 미쳤지. 이걸로 그 전에 캐스팅 연습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녀석이에요, 이 녀석. 어? 뭐지? 아들 챔질을 확 했어야 돼. 아까 했어야지. 아. 어, 낚시 올려, 올려. 어? 감호, 감호. 수심은 굉장히 얕네요. 아니, 근데, 감기가 좀 힘드네. 느낌이 왔었어? 무거워, 어, 느낌 진짜 따닥지 않았어. 오, 그래? 우리 아들이 감각이 좋아. 이 정도면 되겠지? 어, 이렇게 하고, 어. 적당히 감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아, 근데. 후드도 캤어? 어. 후드도 많이 쳤어. 어, 그래? 아들, 투둑하면 그냥
어? 이상하다 해놓고 조금만 더 기다려. 그랬다 또 투둑하면 위로 팍 차는 거야. 그래? 바늘이 우럭이나 물고기 입에 확 걸리라고 위로 확 차는 거야. 아들 힘들면 쉬었다 해도 돼. 힘들다. 그래. 그러면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이것도 빼고. 아빠를 이기려면. 해봐. 내려? 내려, 제끼고. 투둑투둑해? 아, 물이, 바닷물이 흐르면. 아니, 빠르게 가져가. 그러니까, 바닷물이 흐르면 줄 더 풀어주고 점점. 베일 열어서. 그렇지. 바닥에 닿는 걸 알아야 돼야 돼. 그게 바닥에 봉돌이 추가 긁는 거야. 기다려. 감어 아들. 에? 불가사리다. 불가사리. 잠깐만, 아빠가 풀을게. 기다려. 엠, 불가사리. 그러게. 잠깐만. 낚긴 낚았어. 방어물입니까? 그럼 내가 불가사리 보내줄까? 아니야, 보내주면 안 돼. 불가사리는 유해 생물이야. 자, 해봅시다.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바닥을 찍어야 돼, 아들. 바닥 더 풀러갖고 바닥을 항상 대고 있어야 돼. 됐다. 바닥 장애물 있대. 조금 감아줘. 아빠처럼 이 정도. 수평으로 해도 낚싯대가 무거우니까 팔이 아프다. 아빠도 두 손으로 할까? 양손으로 잡고 있는 것도 괜찮지. 그게 바닥의 느낌이야. 바닥을 상상하고 아들이 한번 해봐. 가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네, 오늘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빠 좀 도와줘. 왜? 왼손 장갑을 껴. 나 있잖아. 그것이구나. 느낌이 왔는데. 근데 아빠가 아들 미끼 끼거나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데, 아, 그거 말고. 아? 감거나 그런 거는 못 도와줘. 그건 혼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끼면 괜찮을 것 같아? 혼자 하는 거 효과가 있다니까? 그런가? 아, 어떡하지? 우리 아들 한 마리 조그만 거 잡는 거 영상 녹화가 안 된 것 같네. 아니야, 우리 아들 보니까 실력인 것 같아. 아빠는 입질도 없는데. 1대0이네. 아들, 이럴 땐 물고기가 손을 줘야 되잖아. 이렇게 조금 틀어주는 거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팔 아파. 아들 녀석이 고패질라네. 한 10cm 채 안 되는 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들이. 자식이 감각이 있네. 오, 그랬어? 오, 잡았다, 저기. 저건 놀래미야. 인천 앞바다엔 고기가 없나? 제가 혼자 이런 낚시를 해봤어요, 말이죠. 내 팔도 굉장히 아프네요, 이거. 좀 작은 것 같은데? 설마. 아니겠지? 바닥이지 않을까? 아니야, 진짜 생각보다 없어. 아들,
어, 아들 아들. 미끼 걸자, 미끼. 들고 있어? 자, 이거 내려가. 야, 그냥 막 키운다, 이거. 네, 본다? 자, 일단 아들은 작지만 손만 좀 봤으니까. 오늘은 울진 않겠지. 저거 봐. 지금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방송이 됐으면 심심했을 겁니다. 아빠 이거 노는 건 아빠 할 텐데. 어, 아직은 아빠가 해주지만. 이거 보면 아들. 어. 밑에 이게 있어. 그럼 이 라인홀로가 아니다 아들. 나 그거 뭔지 아직 몰라. 아 그래. 하고 이르, 어느 정도 이렇게 내리면. 추후부터 꽂고 여기다 내려놓은 다음에 이게 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살짝 몇 바퀴만 감아주면 돼. 오! 혼자 있어. 네? 처음 봤어? 어, 처음 봤어. 아빠, 아빠가 안 할 거야? 어, 아빠 잠깐 쉴게. 우리 아들이나 좀 닮지 뭐. 저는 낚시를 처음 배운 게, 예, 아버지를 따라서 중학교 때 민물, 떡밥, 잉어, 워트 낚시. 어, 지금 바닷물이 옆으로 흘러서 그래. 괜찮아. 땅에만 닿고 있으면 괜찮아. 근데 그때 제 기억은 중학생이니까. 어? 어? 뭐 또 잡았어? 어, 그래. 그 느낌이야. 미끼 다 달려 있었어? 어, 다 달려. 어. 중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민물 잉어워트를 했는데, 솔체를 써서 돌 던지는 거 하고, 그런 놀이? 그런 거랑. 또 가면 미끼 떡밥을 제 주먹 반만하게 꽉꽉 뭉쳐가지고 아버지 던지실 때 드린 거라 잡은 기억은 많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랑 함께 있던 시간이 그립긴 합니다. 어, 미끼 아직 있다. 아 다시. 진짜 처음인데? 어 그래. 애들이 계속 봤잖아. 어 맞아, 그 느낌이야. 이제 감안하는 것도 제대로 감안한다. 자, 아들이 잡은 쳤습니다. 보이시려나? 여기 있는데? 여러 개에요, 이거. 10cm 될까 말까 하겠네. 이번엔 제가 가자고 했는데,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다 보면 점점 저 녀석이, 아빠 우리 배 타러 가자, 아빠 우리 낚시하러 가자, 제 바람은 그건데, 몇 번 또 같이 다니다가 에이 재미없어 그러면 저 녀석의 취미는 낚시가 아닌 거죠. 네. 아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파도가 치고 물보라, 물보랑 맞아도 꿋꿋하죠? 조금 뒤로 물러서 있으면 되지. 아들이랑 엉킨 것 같다, 아빠. 커졌다. 왜 아들이랑 엉킬까? 알았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알았어 알았어. 야 너 봐줘야 돼 짜샤. 실은 아니야. 아니야? 어. 추가 바닥을 긁는 거야. 드드드드. 어 아들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 배도 떠내려 가니까 큐도 같이 떠내려 가겠지? 네, 참 치사해서 집 방해된다고 저한테 멀리 가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못해요? 야, 물고기 한 마리 이거 조그만 거 잡았다고 네가 왕이야? 와, 무시당했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무시당했어. 한 마리 잡았다고 신기한 거 봅니다. 우리 멈추는 날, 시간이야. 아니지. 우럭 같은 경우는 물 멈췄을 때 어느 정도는 나와. 이거 물이 멈춘다고 해도 바다가 아예 멈춰있진 않고. 바람도 또 부니까. 준비하세요. 다리 이동하는데? 바꿔. 어? 아들, 저건 볼락이라는 거야. 어? 볼락. 아니, 누가 그래, 그게 선장님 배가 이쪽으로 가니까 추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팔 너무 아프지, 우리 아들? 팔이 아파. 어. 어떻게 하지? 아들, 음료수 마셔. 어? 음료수 마셔. 어, 이거 여기 있잖아. 이거야? 어. 미끼는 아직 있는데. 나 정말 아저씨랑 줄이 엉킬 거야. 아니면 들고서 저 바로 옆에 자리 가는 거야. 선택하고 싶은 자리 가서 해봐. 옆으로 가. 나? 여기서 할 거야? 응. 여기가 어디지? 자, 수심이 굉장히 얕다. 진짜? 어. 아들, 바닥에 미끌림 많대. 그렇지. 어, 우럭 나온다, 성태야. 어, 저런 거 큰 거야. 어? 아들도 참고 기다리면 잡을 거야. 근데 이제 그래도 아들 한 마리 잡았어. 물 마셔. 어? 아들,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이제. 이런 데가 우럭 같은 거 잘 사는 거야. 이제 선장님께서 배를 반대로 돌려주신 거야, 이렇게. 진짜? 어. 딱 가 있어. 아들, 화이팅! 어? 포인트라고 다 거기 있는 걸 아니야. 파이팅! 나 좀 안 살겠어. 어. 힘들지, 우리 애들? 많이 했는데. 어? 이제 많이 했어. 한 마리 잡았잖아. 아니야. 나 그냥 여기 그렇게 앉아있으면 좋아. 네, 귀찮게 하지 마. 어.
낙하로 펼쳤지만 석대는 한 마리 잡았잖아. 어쨌든 석대가 이기고 있잖아. 난 불가사리 죽잖아. 불가사리 물고기가 아니잖아. 우리 오늘 대상어종은 우럭인데 우럭을 잡으려고 석대랑 낙하로 나온 거야. 근데 석대가 이기고 있잖아. 미워. 내리세요. 아,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아빠 이거 벨트 벗었는데? 잠깐만. 괜찮아. 어? 괜찮아. 아들, 아들이 찍혔어, 이제. 두 마리다. 두 마리 잡았다. 갑자기 확 느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챔질을 확 해보거든? 네? 그래가지고 뭔가 싶었더니 두 마리 잡았어. 와. 구경하고 재밌게 보고 나중에 다 살려주자. 나 엄마한테 자랑할 거야. 세 마리 잡았다고. 아이고, 좀 많이 다쳤다. 다쳤으니까 잘 가라. 이것도 다 끝나면 어차피 다 끝나면 방생할 거잖아. 야, 이거 좀 갈아줄지? 어, 알았어. 썰렁해서. 어, 그래? 썰렁해서 잠바 좀 입으려고 카메라를 잠깐 벗었는데 그때 하필 작은 거지만 쌍거리를 하네. 아, 짜식이 어복은 있지만 저런 궁합은 안 맞는 것 같아. 아들 또 왔다. 내리시래. 생활 낚시로 우럭 낚시 접하시고 천천히 다른 낚시도 좀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쭈감문 하다가 이걸 하게 되네요. 아들, 아빠도 한 마리 잡았어. 어? 한 마리 잡았네? 그래도 아직 너무 아직 3대1이야. 아, 알았어. 오! 아싸. 아빠도 한 마리 잡았어. 이 동네 애럭이나 괴롭히고 이거. 오! 아니 뭐 웬 천지? 무슨 오! 이야 이거 감 좋네. 느낌 좋지? 오! 감 좋은데? 아이고 우리 아들 같은 거 잡았네. 어, 4대1이네. 야, 우리 아들 어부 같아. 오빠, 나 느낌 좋아. 그래, 아들 거부터. 추를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그렇지. 자, 누벽 끼기. 강원이 이쯤, 아까 광어 잡은 마냥이 이쯤이야. 그래, 알았어. 광어가 잡히면. 어. 네, 그래도 저는 월척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지루해하다가 좋아하는 그 표정. 아들,
낚싯대를 조금만 밑으로 내려 감아서. 그렇지 그렇지. 아들 의자 줘. 다리 아프다며. 고맙습니다. 아들 회 먹어. 회 회 통화하자. 그래 나 아빠한테 주고. 아 근데 한 마리도 필요합니다 아빠한테. 어? 오 젓가락이 좋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나 이거 먹을까? 그래 이거 놀래미다. 놀래미야? 어 우럭이 아니고 우럭? 다물? 다 놀래미야? 맛있다. 우럭 내에서 살살 녹아. 이거 우럭이야? 놀래미에요. 살이 놀래미네. 잘 먹었습니다. 예. 예.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도 그 의자에 앉아있지 그냥? 저는 있잖아. 어. 배에서 먹는 게 좋아. 아 그렇지. 배에서 먹는 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 고기는 캠핑 가서 먹어야 제맛이고 회는 여기 이런 데 바다에서 먹어야 제맛이고. 야 엄마 너는 입이 너무 고급적. 아들 한 시간 남았어. 어? 한 시간 남았어. 그래? 어 열심히 하자. 아들 화이팅. 아들 아들 왔다. 오 그래? 쌍거리. 오 이건 가져갈 수 있는 거다. 아니 이거 이건 볼락이야. 오 오 크다. 와 참나. 이야 이거 큰 거네. 야 아들 이거 볼락 지금 되게 큰 거야. 볼락이야 이거? 어 이거 우럭 아니고 볼락이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어 이건 먹어도 돼. 아빠가 잡은 거라 이거 두 마리 갖고 갈 수 있겠다. 이거 거의 다 죽었어? 아니 살았어. 아이고 많은 거 잡. 쟤 왜 하얀 왜 쟤 이렇게 나다니냐 왜? 그러게. 어? 어? 저 왜 저래? 아 좀 깊은 데 있다가 와서 그래. 다시 해보자. 오, 나오는데, 아들? 잡았다, 우리. 근데 몇이야? 아, 5대 3. 5대 3? 아니, 5대 3. 또 왔다. 천천히 가, 뭐. 이야, 아들 신났습니다. 잘했어. 아 이, 이건 내일 오지? 그러게 이것도 볼락이긴 한데 작은 거다. 6대3. 어 필 받았어. 또 왔어? 아니 이제 바닥이 아까 내가 바닥 거긴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했던 거
6대5. 6대5? 어. 아빠 몇 마리 잡았는데? 아빠 5. 아니, 5. 성태 6. 어, 잠깐만. 근데. 예. 네. 뭐야? 7대 5. 뭐 누키만 하면 잡냐? 나 몰라 이거 모르겠어. 이건 그 전에 그 뭐였더라? 그 그거랑 비슷하다. 그 고등어 낚시. 우럭치어야 우럭치어. 네. 어 지렁이를 다 썼다. 아들 지렁이 다 썼어. 아 지렁이 아 그래? 아 괜히 내렸네. 괜히 내렸지. 바보. 아 아들한테 지다니. 7대5다. 어복은 운 아니야? 어 그럼 아니야. 우리 아들은 실력이 있는 것 같아. 들고 있어. 어허 이거 바늘이 뻗어졌네. 지금 말고 지렁이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렁이가 떨어졌어. 네? 왜? 왜 그러는데? 아 미끌림 탈출하면서 바늘이 조금 됐어. 야. 아들 어부 같아. 어부네 그냥 어부. 어 이건 뽈락이야. 8대5. 어. 다른 건 놔줘도 뽈락은 이미 죽었네요. 이건 구워먹으면 참 좋은 사이즈. 조금 큰 녀석들이 불에가 있어가지고. 왜 그럴까? 몰라. 풀리는 건 잘 되는데. 아, 여기가 꼬였잖아. 아까 꼬인 거지? 어. 됐다. 여기 감아줄게, 아빠가? 어, 됐어. 자, 두 마리 챙겼습니다, 뽈락. 뭐지? 설마 또 잡았냐? 어, 그래. 니 똥 굵다. 또 챙기래요. 천천히 가마. 넌 오징어로 잡히냐? 아빠 오징어 입질도 없는데? 오. 나도 한 마리 잡았다. 네가 제일 많이. 맞지? 어, 네가 제일 많이 잡았어 임마. 뭐야? 이것도 저 볼락. 볼락? 어, 이것도 볼락이야. 이것도 정식 사이즈지? 어, 빠듯한데. 살려주자 그래도 이따가. 어? 빠듯한데 이따가 살려주자. 우리 아들 오늘 재밌었어? 어. 아, 제가 아빠 이겨서 더 재밌어? 아빠 이겨서 재밌어. 어, 그래? 우리 아들 올해 가을에는 또 이렇게 짧게 타는 거 배에 가가지고 아빠랑 쭈꾸미 낚시 한번 해볼까? 쭈꾸미?
싫은데. 아, 그래? 오징어랑 문어는 괜찮을까요? 오징어는 아들이 잡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고, 문어는 가볼만 한데, 문어는 이렇게 짧게 타는 배가 없어. 어, 그래, 앉아. 뒷자리 좋다, 아들, 그지? 오늘 재밌게 낚시했으니까 다음에 또 오자. 이런 거 할 때는, 아니, 이런 거 할 때는 추를 바닥에 놓고 손으로 이 바늘 끝을 잡는 거예요. 그렇지. 이쪽도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하고, 어, 잘 풀어봐. 어때? 어? 잘 풀리지? 어. 다음에도 엉키면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데 풀 때마다 방법을 알려줄게. 알겠어. 어, 조심해. 오빠. 응? 발리하면 몇 시간 남았어? 몇 분 남았어? 거의 끝났어. 모르겠어? 왜?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 야, 그동안 많이 잡았잖아. 어, 이게 훨씬 감기 편하다. 아들 이제 힘들면 그만해도 돼. 그만할래? 눈물 샀다는 거 써야지. 아, 이게 추가 너무 무거우니까 제가 지치네. 제가 우럭낚시가 힘든 낚시구나. 아들, 이거 뭔가? 아들, 이야, 봤지? 오, 이거 먹을 수 있지? 이거, 오, 아니 놀래미. 놀래미 완전 크다. 이야, 손맛 좋네. 아빠랑 같이 찍어. 어, 그래, 이거. 네. 잠깐만. 와. 오, 완전 크다. 오, 완전 크대. 그럼 이거 2점으로 하자. 어? 이거 2점. 그래, 2점 하자. 2점 정도는 돼야 돼, 이거. 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바늘 빼기 없네. 와, 아빠 한 마리 잡았어. 환수했어요. 아빠, 근데 이거 몇 점이야? 그러면 아빠 지금. 2점 하자, 2점. 7점이야. 어. 나 근데 9점이야. 와, 그래? 그래도 성태가 이겼네. 와, 우리 기 열심히 잡았으니까 그냥 모성으로 어, 해줄게. 그럴까? 어. 아들, 응. 그러면 오늘 아빠 마지막에 큰 거 잡았는데 어. 아들만 재밌으면 다음에 또 올까? 어. 어, 그래? 다음에 또 와. 와, 아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완전. 어. 그러긴가 싶었더니. 어. 깜짝 놀랐어. 어? 아빠 4점짜리 잡았다고. 그래. 자, 아들. 어. 오늘 수고했어. 하이파이브 한 번 할까? 잘했어. 자, 아들 거부터 살살. 오! 내가. 아니, 아니, 이거 손 잘못 잡은 거 기다려. 맞죠? 어어. 어. 이것도 가시가 있어. 살려주자, 어? 알았지? 즐거웠다, 얘들아. 안녕. 어, 안녕. 얘는 못 살려준다. 잠깐만, 큰 애는 여기까지 있어, 가만 와. 그럴까? 어. 물 조금만 더 빼고. 아니, 근데 쪼꼬미는 여기 가만 놓는다. 아니, 쪼꼬미를 살려주자. 어. 쪼꼬미를, 잘 가. 얘 지금 물을 부족해. 아니야, 이거 비닐봉지에 넣어야지. 어, 이거 되게 크다. 얼마나 성태야, 이거 30cm 되겠다. 아빠, 이거 아파서 못 쳤는데, 아파서 못 쳤어?
아빠 23cm야. 30cm 되겠어 이거. 와 아빠 막판에. 아까 중간 중간에. 내가 나머지 중간. 어. 아이고 아들이랑 놀아주려고 이렇게 왔는데 막판에 큰 것도 잡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찬조 출연해주신 까메오로 출연해주신 우리 아들이었어요. 치즈. 자 인천 앞바다에도 고기가 있네요. 놀래미 뭐 삼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막판에 네, 손맛 봤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뭐 놀래미 손맛이야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전체적으로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저 맨 선수 자리에서 한번 멀리서 보기엔 삼자 진삼자 같은 거 한 마리 건져내셨고 제가 후미에서 놀래미 한 마리 잡았네. 몰락은 15cm 갓 넘을 것 같은데 저도 혼자 왔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텐데 오늘 아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저거가 없으면 저 녀석 또 실망할까봐 단기 담았어요.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일단은 먹을 수 있는 사이즈니까. 자 오늘 인천 이 앞바다에서 수심은 약 10m, 15m 깊은 곳은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다리 밑 인천대교 아래 주터가 저기였던 것 같아요. 네, 아들과 함께 생활낚시, 가족낚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멀미약, 상비약 정도로 챙기셔서 가족 나들이 낚시 하시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